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17일자 기사인데요. 아기상어 열풍 대단하네. 영국서 가장 많이 재생된 뮤비 1위라는 기사입니다. 에드시런 아델 등과 어깨 나란히. 우리나라 핑크봉 아기상어 베이비샤크가 영국 오리지널 차트 최다 스트리밍 뮤직비디오 1위를 차지했다. 17일 더 핑크퐁 컴퍼니는 우리나라 기업이죠. 핑크봉 아기상어가 영국에서만 2억 7,196만 건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최다 스트리밍 뮤직비디오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음악 차트로 꽂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는 2014년 스트리밍 데이터를 차트에 반영한 이후 올해 10주년을 맞아 스트리밍 시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음악 순위를 발표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함께 발표된 카테고리별 히트작 리스트에는 에드시런, 아델 테일러, 스위프트, 샘 스미스 등 현시대 대표 아티스트들이 포함된 핑크퐁 아기상어에는 세계적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며 이번 기록은 케이팝 K 콘텐츠가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할 뿐 아니라 전 세계 키즈 패밀리 송 중에 유일무이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 핑크퐁 아기상어 인기는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 핑크퐁 아기상어는 2019년 1월 오피셜 싱크 차트 6위에 이어서 2022년 11월 역대 최다 스트리밍 차트 8위에 올랐다. 그뒤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영국 음반 산업협회가 발표한 브릿 서티파이드 싱글 부문의 판매량 240만 장 이상으로 4X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영국뿐 아니라 앞서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핑크퐁 아기상어의 성과는 더욱더 독보적이었다. 2019년 미국 빌보드 핫 100에 20주 연속 진입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킨 핑크퐁 아기상어는 전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스트리밍 10억 회를 돌파하고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프랑스 음반협회 공식 골든 인증을 받으며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김민석 더 핑크퐁 컴퍼니 대표는 글로벌 음원 시장을 휩쓴 핑크퐁 아기상어가 파브 본고장에서 영국에서 10년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음악의 차트인 함으로써 다시 한번 글로벌 IP로서 파급력을 증명했다며 핑크퐁 아기상어뿐 아니라 앞으로는 전 세계 팬들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선보이기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기상어는 랄랄라 뭐 그런 거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나도 불렀던 거. 아기상어가 어른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우리 K문화가 다양하게 세계 속으로 스며들고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경제 수준이 또 우리 경제도 그렇고 수출이 좀 회복되고 있어요. 한참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저기 경제가 침체되고 안 좋았는데 지금 요새 아주 수출이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가 많이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이게 K 문화가 굉장히 밖으로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뭐 음식뿐만 아니라 뭐가뭐뭐 노래 뭐팝뭐 이런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K 콘텐츠가 좀 세계 속에 많이 스며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경제도 수출이 회복되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대기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먼저 경제부터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고 거기에는 아기상어처럼 K문화와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수출이 참 수출의 증대한 데에 대해서 기여가 크다고 보죠. 야당은 정부 흔들기를 중지해야 돼요. 이럴수록 야당이 할수 있는 게뭐 있습니까? 정부를 그만 흔들고 이렇게 좀 정부가 회복세를 보이고 그럴 때는 같이 도와야 되겠죠. 정부 그냥 흔들어 가지고 좀
정부 망치는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건 국민이 다 알아요. 이렇게 국가가 회복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도와야 다음에 차기 대선을 잡을 수 있지.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7월 17일자 기사. 아기상어 열풍 대단하네. 영국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뮤비 1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